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쇼츠 영상으로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하고 숙변까지도 제거해 줄수 있는 나물 하나 소개해 드렸죠. 앞에 있는 이 나물인데요. 얼레지입니다. 백합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이고요. 꽃이 이뻐서 많은 이들이 또 꽃사진 찍느러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강원도나 경기도, 경상북도 북부쪽, 중부 이북 지방은 아직도 한달 정도는 더 있어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겠죠. 제가 쇼츠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싶더라고요. 영상에서 배변 활동 또 숙변 원활하게 제거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이거 그냥 아무나 다 드셔도 되는 줄 아는데, 백합과 식물에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콜리친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원출인데요. 반드시 데쳐서 우려내고 드셔야 되고요. 옛날부터 어른들은 말려놨다가 묵나물로도 사용하곤 했던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얼레지를 나물로 먹는다고 했더니 다 의외로 여기시더라고요. 옛날 강원도에 사시던 나이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거 나물로 먹는다고 하면 다 모르십니다. 놀라십니다. 옛날 보릿고개가 있던 그런 시절에는 다 뜯어서 말려놨다가 겨울에 먹을 것 없을 때 미역국 대용으로도 사용했고 볶아서 나물로도 드셨고 보리 한 줌, 쌀한줌 넣고 죽으로 끓여서 드시던 그런 구황 작물이기도 합니다. 약간 미끌거리는 맛도 나고요. 생으로 데쳐서 하루 정도 우려놨다가 드시면 아삭거리는 맛도 납니다. 나물로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배변 활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장이 차가워서 이 복부가 차가워서 설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셔도 다른 분들이 드시는 거에 3분의 1 이하로 완전히 줄여서 아주 소량만 드시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밤새도록 화장실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나물 좋아하니까 한 접시 정도 데쳐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먹었는데요. 밤새도록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물에는 이런 효능을 나타내는 나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젖골목이라고 알고 있는 딱총나무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더니 드셔보시고, 아, 배변 활동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요. 좋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심하게 배변 활동을 해서 또 낭패를 보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작물들, 약초들, 나물들 알려주는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요. 유튜버나 이런 곳에서, 아, 이건 식용할 수 있는 나물이라고 말씀을 해도 영상으로 나와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식물이 내 체질에 맞는지 내 몸에 맞는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꼼꼼히 살펴본 후에 맞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완전히 강추드리는 나물이에요. 예전에는 이 뿌리가 이 쪽파뿌리처럼 알뿌리가 있는데 이 알뿌리를 캐서 가루 내서 녹말을 추출했었거든요. 얼레지뿐만이 아니고 백합과 식물들, 나리 종류들은 이 알뿌리에 녹말에서 추출한 그 녹말, 알뿌리에서 추출한 녹말이 자양강장식품으로 상당히 유명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력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이러한 것을 모두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내 몸에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백합과 식물에는 적고 많고 적음의 차이지 콜리친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친 후에 드셔야 되고요. 데친 후에도 하루 정도는 울고 났다가 드셔야 되고 옛날 어른들은 대부분 묵나물로 사용했습니다.
목나물로 사용했을 때 독성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또 식감도 부드럽고 먹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방식을 이용해야 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친 후에 바로 드시던가 하루 정도 울궈내고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하고 야생화로서도 이쁘고 목나물도 괜찮은 얼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얼룩거리는 게 굉장히 혐오스러워 하시는 이 얼룩거리는 거를 이거는 좀 더하네요. 얼룩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얼룩거리는 자주색 물질이 안토시아닌인데 어디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가 그걸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대학도 있을 만큼 얼레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또 식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